거야? 나 깜짝 놀랐는데. 근데 찍어야 될 것 같은데. 저 이발 자국 뭐죠? 이거 반달곰 반달가슴곰인가? 다녀올게요. 김천에 도착을 했습니다. 오늘의 1일 붕붕이. 제가 렌트카를 처음 써봐가지고 뭔가 괜히 떨려요. 그러니까 한정된 기종만 몰아봐서 처음 몰아보는 거라 좀 괜히 두근두근합니다. 그리고 김천에 도착했으니까 우선은 밥부터 먹으러 갈게요. 엄청 많이 나겠다. 어차피 혼자 떠가야겠대. 김천 치유의 숲은 그 주차장이 장애인 전용 주차장밖에 없나봐요. 이 수도산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하고 걸어 올라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걸어 올라가고 있는데 좀 힘들어요. 근데 너무 공기도 좋고 하늘이 너무 예뻐요. 아, 그리고 저 지금 혼자라서 마스크 벗었습니다. 아무도 없어요, 여기. 여기 다 내 것 같아. 나 혼자 왔는데? 반달가슴곰 만나는 거 아니야? 유튜브 각이지 그럼. 알아서 자리 잡아주는 거니 너? 찍으라고? 무슨 나비일까 이건?
뭐야? 아, 나 깜짝 놀랐는데. 근데 찍어야 될 것 같은데. 나 너무 혼자 왔나 봐. 너무 무서워 나 지금. 어떡해. 제가 본 아이가 뭘까요? 사슴? 노루? 그러니까 고라니 같진 않았어요. 고라니는 뭔가 좀 되게 야리야리한 느낌인데 되게 갑자기 엄청 큰 애가 있었단 말이에요? 근데 제가 막 이렇게 걷고 있다가 그 아이를 목격한 순간 딱 우뚝 멈춰섰는데 그 아이도 우뚝 하고 멈춰서는 거예요. 그러더니 서로 눈치를 보다가 제 카메라를 딱 켜니까 도망가더라고요. 암튼 찍히긴 찍혔어요. 그게 뭐지? 뭘까요? 이게 진짜 동물원에나 있을 때나 구경을 하는 거지 이렇게 숲속에서 보니까 엄청 무섭더라고요. 막 나 막 뛰어와가지고 나 받을 것 같고 막 이래가지고 여기가 그만큼 자연이라서 진짜 완벽한 자연이라서 그런 동물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이러다가 진짜 반달가성금 나오는 거 아니야? 늦기 전에 내려가야지 진짜. 이 발자국 뭐죠? 이거 반달곰 반달가슴곰인가? 대피하라. 보이는 즉시 대피하라. 흔적이 보이시 대피하라. 빨리 어떻게 잡아줘. 나 무서워. 이건 누가 써놓은 거겠지? 네, 뭐. 이거 밤인가? 까면 나오나? 안 나오나? 이건 도토리 같은데? 여기도 있다. 도토리. 아까 그 다람쥐가 가져가면 좋을 텐데. 다람쥐 기억력이 바보. 저희 엄마 아빠랑 만약에 같이 왔으면 딱 그 반응이 좋을 것 같아요. 공기 좀 봐, 공기. 냄새 좀 봐, 냄새. 이게 그 피파치든가 그런 거잖아. 이런 걸 맡고 살아야 돼. 와, 장관이다, 장관. 와, 와. 딱 이 반응이시거든요. 어디쯤 공기 좋고 처음 가보시는 곳, 막 이런 데 가시면은 항상 이래요. 여기 오셨어도 그러실 것 같은데. 같이 오고 그랬나 봐요. 김천 치유숲에서 원래 한 2시간 정도 그 코스를 돌라고 했던 건데 4시간을 있다가 나왔어요. 아 뭐야, 나는 창 보고서는 되게 예쁘다고 생각했는데. 아 물론 이쁘긴 한데 이 창으로 비친 게 너무 예쁘다. 핑크색 하늘. 현실. 오늘의 숙소를 공개합니다. 잘못 온 것 같네? 제가
시장 가는 걸 좋아해가지고 아침에 시장 가려고 시장 근처에 있는 그냥 가성비 숙소를 예약을 했는데 조금 너무 돈을 안 썼나? 잠만 잘 목적이었어가지고 근데 좀 그런가?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. 제가 점심 먹고 아직 아무것도 안 먹어서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 뭐 올려주고 먹을 데가 없어. 저는 우선 저녁으로 만두를 사왔어요. 근데 무슨 옛날 고기 끊어주듯이 종이에다가 이렇게 포장을 해주시더라고요. 여기가 김천에서 유명한 진국만두입니다. 종이에다가 싸주니까 뜨끈뜨끈하네. 아직도 사온 지 1시간 됐는데. 막 그런 거 꿈꿨었거든요. 혼자 여행 와가지고 밤에 술 한잔 하면서 뭐 그런 느낌? 느낌적인 느낌? 막 이런 거 꿈꿨었는데 뭔가 그냥 단촐하네. 많이 들어간 건 없는데 맛있어. 단무지를 같이 올려서. 오. 요게 먹물로 만든 거. 요게 오리지널 같은데 하나씩 먹을까? 아니면은 원래 선물용인데. 엄마 아빠 갖다 드리려고 산 거거든요. 어차피 가서도 저도 먹을 거 아니에요? 미리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? 아, 배부르다면서 계속 먹어. 이래서 문제야. 렌트카를 어제 하루만 빌렸거든요. 어제 치유의집이랑 지지사랑 다 볼 줄 알고 근데 다 못 가가지고 시내버스 터미널에 왔습니다. 인천에 버스로 여행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터미널을 이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여기서 직지사를 가려면 이 14번 홈에서 버스를 타야 합니다. 먹는 거지 돼야 되죠.
감사합니다. 이제 그만 줄래요. 네.